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 주제의 첫 주제는 선거 실상에 대해서 모두가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아는데 그리고 마치 제 눈에는 그냥 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언론도 쇼를 하고 왜 본질을 전혀 여러분들 예, 언급 안 하니까 예, 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금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동아일보의 톱 뉴스입니다. 동아일보의 일면 톱 뉴스인데 이재명이 독재와 전환 분수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 한동훈이 감옥을 안 가려 종북과 손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0일 심판의 날에 반국민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 승리하는 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이고 부패 세력과 종북 세력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다 장악이 된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200석을 만들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151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 여러분들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선거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예, 아무도 인정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문에서 종북 통진당 세력의 주류 진출은 이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될 겁니다. 이런 뭐 통진당 세력들이 원내 진입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여러분 뭔가 하니까 선거를 그 세력들한테 장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냥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예 그냥 봉창 두드리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거의 선거판을 7, 80% 정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절대 여러분들 금기십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손을 대는 순간 바로 민경욱 전 의원처럼 그렇게 날려보낸 겁니다. 강용식 여러분들 전 의원처럼 그냥 절대로 공직에 이제 출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뭐 좀 무자비하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종북 세력 등과 손잡는 이유는 오직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권 차원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을 그냥 먹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옳은 말씀을 하시지만 근본적인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선거 문제에 함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언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감방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다 완전히 납치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혁신당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범죄자 연대 방탄 동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도 대한민국의 사활과 국민들의 안위가 이런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선거 공정성 이슈는 절대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은 본인들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 눈치도 있고 여론도 그렇게 완전히 조작하는 것이 힘들면은 그냥 한 251석 정도 하는 것이고, 예, 보니까 어리버리하게 다 돌아가는 것 같은 뭔가 이거는 더 높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대선에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관전 포인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충 그냥 여론이나 이런 마사지가 그렇게 쉽지 않으면 그냥 과반수 넘기는 선이고, 그게 여러분들 여론이 완전히 뭐죠? 그냥 뒤집을 수 있으면 그냥 전부 다 하는 거고, 이번에 못하면 대선에 완전히 이 사람들 넘기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저는 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어떻게 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명 사전투표, 관내 사전 거소선상 재배국민투표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11번, 12번 해온 겁니다. 13번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번째 제도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공정선거가 될 거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어제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던 2017년도 대선 종로구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3,862개의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를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9명당 문재인 표 한 표씩을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조작했습니까? 2.89%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2022년 총선은 대선은 어떻게 했냐? 예, 13,608표를 종로구에 집어넣었네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종로구 선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민국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다 규칙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13,608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13,608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10.47% 이름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분석 결과 2017년 대통령 선거 선거인수로 사전투표율 기준 2.89%를 뻥튀기하고 유령 사전투표자수 3,862표를 조달한 다음에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을 찾는 투표자 10명당 문재인이 기표된 도장 여러분들 가짜 투표자를 하나씩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입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준으로 10.47%를 뻥튀기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령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13,608표를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율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장에 들어오는 3명당 이재명이 여러분들 찍힌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 장씩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진짜 가짜 이게 이런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지난 10여 년간의 모든 사전투표는 다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규칙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 짓을 막으려게 되면은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야 여러분들 위조투표를 만드는 그거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4월 10일 총선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냥 국민들이 다 가두리 이런 양식장에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251석 만들고 싶으면 251석 만드는 거고 뭐 이런 151석 만드는 거고 기분 좋아가 이런 200석 넘기겠다면 200석 넘길 수 있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식자층과 지배 엘리트들이나 이런 정치가들이 모두 다 이런 묵시적 범죄 행위에 다 직접 간접으로 관여돼 가지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그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을 맞게 된 겁니다. 아무런 여러분들 뭐죠? 예. 지난 4년간 투쟁을 통해서 많은 것이 알려졌지만 아무런 여러분들 제도 개선 없이 그냥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냥 막 쇼도 이런 쇼가 없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냥 쇼로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결국 국민들이 자유를 뺏기는 문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중국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그게 안 보입니까? 나는 이게 완전히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냥 시작점이라 봅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은 직접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이런 특정 정치 세력들이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이권을 추구했던 것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한국사 전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분들 손 피 여러분들 만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거 개입할 때 본인들이 알아 선거 개입해가 여러분들 조공을 들고 뭡니까? 우리한테 이익을 계속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겠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